여러분,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까요? 만두네요. 만두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?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써있죠. 우리 농약? 우리밀. 무농약. 무농약? 무농약? 우리밀로 만들었대요. 네. 무농약, 우리밀로 만들었어. 농약이요. 네. 근처도 오지 말라 그러세요. 맞아요. 절대 안 돼, 절대 안 돼. 오아시스한테는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무농약, 네? 우리밀로 만들었어요. 솜만두 네? 보실 건데요. 역시나 좋다. 만두 안에 들어가는 돼지고기, 어디 거 썼을까요? 당연히 국내산. 당연히 국내산. 부추, 양파, 대파, 마늘, 당면, 대두부, 대두로 만든 두부예요. 네? 전부 다 유기농의 깨끗한 재료로 해서. 어쩜 이래요? 여러분 그러면 비쌀 것 같죠? 아닙니다, 여러분. 비쌀 것 같죠? 보세요. 아, 소리 질러! 소리 질러! 자, 우리 밀 썼고요. 네. 무농약이에요. 네. 가격이 여러분 만두도 보시면 요즘 진짜 간단하게 사 먹는 편의점 만두도 한 봉이 얼만데요. 아니 530g에 5,300원. 이거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살짝 두르시고 물 살짝 해가지고 약간 밑밥 위촉 아래쪽은 진짜 완전 그냥 어머 이거 어떡하면 비주얼 봐 미치겠다. 그러니까요. 자 530g 한 봉이고요. 5,300원 나오는데 여러분 요 간장에 그냥 간장에 식초 좀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근데 이거 되게 간편해요 여러분들. 애들 간식거리로 최고죠. 여러분. 최고죠. 최고죠. 네. 우리 밀로 만들었어요. 무농약 네. 밀로 만들었어요. 맞습니다. 농약 저리 가라.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오아시스한테. 근처도 오지 마. 근처도 오지 마. 자. 유기농. 바로 그냥 입으로 갑니다. 바로 그냥. 안쪽에 마늘, 당면, 대두부, 네. 부추, 양파, 대파. 어떻게 또 한 입 크기예요. 세상에나. 우리 밀로 만든 만두피. 다르네. 유기농은 다른가요? 되게 쫀득거려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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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이게 네. 여러분 만두피가 너무 흐물흐물해서 안쪽에서 막 퍼져버리는 만두 저는 줄 알아요. 저 약간 그거 극혐하거든요. 근데 현정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. 어우 세상에 세상에. 촉촉짜는 게 아래쪽은 약간 바삭바삭거리고 위쪽은 네. 촉촉해. 어머 어머. 그리고 안쪽에 정말 꽉 진짜 꽉 차 있어요. 그쵸 여러분들. 사실 여러분들 요거 만두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. 피 저희가 빚어야 되죠. 속 다 다듬어야 되죠.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요. 오아시스에 오시면은 바삭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또 제 최애가 만두거든요. 새벽 배송 가능합니다. 당연하죠 여러분들. 안 늦었어요 여러분.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. 자 요렇게. 밑에 저거 보세요. 근데 심지어 한 입 크기예요. 근데 그 한 입이 꽉 차요. 꽉 들어찹니다. 꽉 들어차요. 어떻게 어떻게 너무 맛있어. 뭔지 알겠죠? 와. 그리고 왜 만두는 딱 찌자마자 먹었을 때 그 막 그 막 아! 뭔지 알죠? 그 막 포실포실한 그 만두 속이 쫀득한 우리밀로 만든 그 유기농이랑 이렇게 더해지니까 세상에 없던 만두. 그쵸? 오아시스 손만두 너무 맛있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. 왜 오아시스는 왜 이렇게 가격이 좋은가요?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? 문제 없습니다. 단지 좋은 건 뭐냐면 오아시스는 음흠. 그래 우리가 조금 덜 남기더라도 많이 가져와서 네. 좀 우리가 좀 쥐고 있자 그리고 쥐고 유통단계 있자. 줄이자 음흠. 일단 소비자들한테 좋은 가격으로 알리다 보면 더 커지겠지 이 마인드가 되게 강해요. 맞습니다. 여러분 유통단계 줄였습니다. 유통단계를 네. 없애고 직거래 방식이에요. 들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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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 가격이 눈덩이처럼 뿌럭뿌럭뿌럭뿌럭 맞아. 그래가지고 살림하는데 지갑이 텅텅 비어 그런 아이고. 걱정 저희가 덜어드릴 거예요. 네.